승모근은 무슨 쓸데상? 승모근은 우리 어깨와 목을 안정화시켜 줄수 있는, 게다가 우리 등 전체에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, 여러분들 승모근이 여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모근이라 그래서, 해부학적으로 등 모양 보면 승모근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삼각형 피자 조각처럼 나와요. 굉장히 큰 부위를 가지고 있고, 등 전체 움직임이라든지 뭐 척추의 뭐 보호라든지 엄청나게 그거 합니다. 이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미식축구할 때 이분할 운동했어요. 저는 상체 하체를 나눠서 이분할 운동했는데,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운동 방법 중에 하나죠. 예.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봐. 예, 몽클레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뉴저지 주립대 나왔습니다. 태어날 때 소근지근 비율이 정해져 있는 자기에게 맞는 효율적인 운동이 따로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? 패스트 트위스트 머슬 피버 슬러티스 패스미스 뉴타입이 있던데, 하늘이 도네님, 굳이 영어 안 쓰셔도 돼요. 맞는 얘기예요. 패스트 트위치드라고 그러고요. 슬로우 트위치드라고 그냥 소근지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? 되게 이제 백근 접근이라고 하는데, 소근 같은, 그러니까 백근이라고 설명할까요? 백근이라는 것은, 왜냐면 이 근육이 하얀색이에요. 요놈이 굉장히 폭발성이 좋은 단거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접근은 빨간색 근육이에요. 지근이라 그래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좀 근지구력 쪽인데, 타고나요. 네, 타고나서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랑 달리기 빠른 사람이랑 태어나요. 예, 딥스가 어깨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추천하지 않는 운동이 바로 딥스랑, 그다음에 이제 사레레, 뭐 대개는 뭐 레이즈 종류나네요. 승마 타고나는데 선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,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. 뭐든지 개발은 가능한데 이 갭이 적어요. 무게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느는 거는 팩트인데, 속도는 굉장히 갭이 적어요. 인종차별하면 어떤 부분에서 느끼죠?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해요. 헤이 칭총 챙챙챙챙. 제 마음 알겠어요? 다음 운동신경 척도는 승부력인가요? 저는 주력이라고 봐요. 주력, 달리기 속도 이런 거. 무게가 그 이상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리나요? 그거는 무게 올리는 운동법을 공부하시고 운동하셔야 돼요. 오고보 같은 거 운동하시고, 제 유튜브 마랑 치시면 수행 수련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. 공복 운동 살이 빠지긴 빠지지만 나중에는 더 살이 더찔수 있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전 추천 안 해드려요. 허리가 약해서 데드리프트 못 한다는 거는, 허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데드리프트를 피한다는 얘기인데, 데드리프트를 약한 무게로 하면 돼요. 승모근 키울 수 있는 게 없고, 유연성, 주변 인대, 결합조직을 발달시켜야죠. 근육은 안 커지죠. 제 루꼴라를 먹지 않고 이거 먹는 거 맛이 없으니까.